국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엄청나게 파문이 일어났지만, 워싱턴 포스트 보셨죠? 오늘 아침에. 네네네네. 네, 어제는 AF통신이. 이 외국에서도 워싱턴 이게 포스트라 그러면 미국의 오피니언의 정론지인데요. 네, 보도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 색채 신문인데, 네.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그저 네. 동맹 국가의 대통령 발언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죠. 아주 아주 국가 망신이 아주 뻗쳤습니다. 아주. 이거 어떻게, 네, 말씀하십시오, 내원님. 평소에 말하던 습관이 좀 이제 결국 이런 외교 참사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네. 대통령의 발언이 특히 외교 무대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국가, 상대방 국가의 네. 지도자나 국민들에게 자극할 요소가 크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욕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그 품격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 국가를 자극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것을 참사라고 합니다. 가령 뭐좀 좀 늦게 가거나 뭐 이런 건 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실수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참사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네. 이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정상회담 발표를 의제까지 합의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외교적 참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제가 비대위원장 할때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거나 네. 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거나 할때 그렇게 그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외교 네. 안보 문제는 가능한 한 여야가 같이 협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아, 근데 예. 이번 외교 한미 간에 생긴 문제, 한일 간에 생긴 문제는 참사에 가까운 외교적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였더라고요, 이것이요. 네. 여기 이제 뭐 초대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외교는 네. 원래 사전에 서로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으니까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게 저기 이제 뉴욕에서 다음날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냥 급하게 달려간 거 아니에요? 다른 행사를 취소하면 저기 불참하면서까지 그렇죠. 몇개 이상 취소했더라고요. 외교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뭐다 지난번에 한번 미국에 한국에 가서 봤고 네. 다음에도 볼 기회가 있는데 뭘 이렇게 급하게 와서 하나 이런 네. 느낌이 들 거고 그러면 되게 그 대통령과 그 외교팀에 대해서 조금 뭐 왜들 이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48초 만나갖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주제를 얘기한 것처럼 공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화를 나눈 당사자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48초 사이에 그런 정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는데 얘들이 되게 뻥치는구나 또 이렇게 얕보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를 왜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국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행보였는데 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우리가 발표했는데 일본은 그냥 간담회였다. 아,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왜 이렇게 굴욕적이고 네. 그 외교를 이렇게 짠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 급히 뛰어가고 그거 안 만나 준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매달려서 약식 회담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은 간담회라고 발표해서 또 구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대한민국 전체 위상을 구기고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대통령께서 먼저 국민에게 특히 욕까지 한거 이런 거는 좀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교팀이 허술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자신의 외교적 역량도 키워야 되지만 참모들이 이걸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든 거는 외교 안보 라인은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의원님,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 무식하다, 뭐 자질 얘기가 국내에서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영국 조문 문제도 그랬고 미국 가서 이렇게 국제적 망신까지 이끄낸 자질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진짜? 이제 그렇다고 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뭐 저 어떻게 하겠어요? 고쳤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고쳐질 수 있느냐는 건 이제 본인의 좀 긴장감이나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네.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빼면 외교적으로 탁월했던 대통령은 출발할 때부터 탁월했던 대통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이제 훈련되는 건데 그래서 네. 옆에 좋은 외교 참모들, 좋은 외교 앰버 라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망친 사람은 김태호 안보실 2차장이에요. 야, 김태호. 이 사람이 원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네. 그리고 합의된 적 없다. 세상에 정상회담 발표하는데 상대 국가가 바로 부인하는 그런 발표를 한 안보 차장을 그냥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박진 장관이 해명을 좀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옆에 박진 장관이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죠. 옆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지, 그걸 왜 말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니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뉴욕에 저 유엔 총회에 여러 번 참석했지만 항상 한미 정상회담을 뉴욕에서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맞아요.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이번에는 IRA 때문에 간다고 발표를 해버렸으니 그러면 예. 정상회담을 하진 않았지만 박진 외교장관이 외무장관이 미국과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유엔 예. 총회는 미국만을 겨냥해서 간 게 아니라 세계 무대를 향해서 간 건데. 그렇습니다. 네. 세계 무대를 향하여 연설은 감흥이 없고 한미 정상회담은 안 이루어지니까 되게 초조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확인됐는데 역량이 싸우면 되는데 네.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드는 게 문제예요. 성과가 없었으면 미리 너무 성과를 부풀려서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전 대통령실에서 또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한다 외교안보 문제를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민주당을 또 걸고 들어가더라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낸시 펠로시 안 만났을 적에도 비판하지 않았고요. 아. 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야, 외교 문제는 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내가 했던 사람인데. 네. 이번 거는 저도 용서가 안 돼요. 아. 아니 만약에 김은혜 수석 말대로 예.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욕한 게 아니고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욕한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렇지. 아니 김은혜 양반 자기도 국회의원 해봤으면서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자기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김은혜 수석이 한국 국회의원한테 욕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죄송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왜 정쟁에 활용하냐고. 뭐 이렇게 뻔뻔한 수석이 있어. 예? 네? 네? 이 사람들 말이에요. 나중에 내 아주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한 열 번을 같이 아주 볼륨을 최고로 올려놓고 열 번을 봤어요. 예, 예. 바이든이라고 했더만, 틀림없이. 했어요, 네. 그럼요. 쪽팔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만 명이 들은 거를 말이야, 부인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하냐고, 청와대 수석이. 네? 실수한 것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니, 나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요. 참, 아이고, 내가 살다가. 네. 이런 뻔뻔한 정권은 진짜 한번 혼 좀 나아야 돼요, 이거. 우성호님, 과거 87년 지금 생각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허름하고 한심한 대통령과 수석들을 처음 봐요. 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네. 이게 그렇다 그러면 국내 여론과 정치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보통 뭐 외교 문제는 이제 눈살을 찌푸린다 하더라도. 네. 올해 이슈로 남지는 않습니다만,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좀 계속 키우고, 김은혜 수석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자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네.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될 걸. 네, 그렇죠. 빠득빠득 우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이 새끼라고 한 거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했든 한국 의회를 향해서 했든 그건 틀림없이 사과해야 될 문제인데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 술 먹다가 술집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네. 거기가 뉴욕 그 외교 무대가 거기 보통 자리입니까? 그 옆에들 전 세계의 기자들 그다음에 외교관들이 딱서 있고 서로 이 불꽃 튀는 외교전을 하고 있는데 나오면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적 대화를 정쟁화하지 마라 이렇게 한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 네.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탄핵하자 그랬을 거야. 아이고 창피하다 국가망신이다 물러나라 이랬겠죠. 네? 네. 전 자주간 이 문제는 저는 외교 문제 안보 문제는 가능한 그냥 가볍게 다루고 말자 하는 주의인데 네. 저 양반들의 태도를 보고서는 안 되겠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상당히 이 문제는 세게 다뤄야 될 문제로 보이십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어제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한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원님도 지금 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네, 아니십니까? 네. 외교통일위원회.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면서 저 미국 의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국의 외신에 싹 보도됐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이제 미국 의원들이 저 기사는 이제 보좌관들이 저거 복사해서 의원들을 보여줄 텐데 네. 미국 의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쭈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이 새끼 저 새끼 했어? 너희들 두고 봐라. 이건 반드시 이 미국 의원들이요. 네. 대한민국 의원들보다 훨씬 세요 힘이. 미국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IRA 문제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잖아요. 예. 네. 그럼 바이든한테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원들을 설득해서 수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의원들한테 욕을 해놨으니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작업을 해요. 가령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국회를 대신한 정부를 대신해서 가서 외교관이 만나거나 네. 로비스트들이 만났을 때 네. 어이 당신네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얘기 좀 해봐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한국 의회의원들한테 한 얘기래요. 또 이렇게 이 사람들아 우리가 다 봤어. 이렇게 네. 그 완전히 오히려 우리 국가를 이익을 위해서 미국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국익을 해치신 거죠 가서. 이제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참 그거 참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태 수습해야 됩니까, 의원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윤석열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알아서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다 일일이 사과하셔야 되겠지 뭐. 전화해서. 참 아주 골치 아파졌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쪽팔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아 근데 저그 조건이 있고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는 욕을 한 거고요.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창피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그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심각한 모욕은 아닌데 그 사람이 창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그런데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는 욕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디는 이제 이디엇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뭐 F로 시작하는 거를 번역한 데가 있던데 그 F로 시작하는 거를 번역한 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포커스 댐이라고 예, 그러세요. 아주 그러니까요. 비속어도 대단한 비속어. 아, 그거는 그렇게까지 번역할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이 문제는 미국 의원들은 매우 불쾌할 그런 외교적 참사입니다. 뭐 한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군요.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자신이 발언을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교 안보 라인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 이렇게 대통령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 제대로 된 회담을 성사하지 못한 것, 회담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부풀렸던 것,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무오류주의에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숙달이 돼 있어 갖고 네. 사과를 안 해요. 사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거. 사과 안 하면 국민이 심판하겠죠, 뭐. 네.
근데 이번 거를 어떻게 그냥 모른 척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도 그렇고 약간 언어는 정제를 해야 되겠지만 사과성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상당히 네. 고맙고요. 외교통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네네. 상당히 성찰되어 있게 말씀해 주셨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국회에서요 많이 싸워주세요. 예? 네네. 의원님 좀 예? 국민 대신해서 아니, 좀 많이 싸워주시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원래 조용한 상임위였는데, 네. 또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우상호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 사과 안 하면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뼈 있는 얘기를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